제주 마라도 남서방 370km 인근 해상에서 해양경찰 헬기 SU-92E가 추락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습니다. 제주지방해양경찰청에 따르면 4월 8일 새벽 1시 32분경 제주 마라도 남서쪽 약 370km 해상에 추락한 남해 해경청 소속 헬기 탑승자 4명 중 구조된 3명을 이송하기 위하여 오전 6시경 제주공항에서 공군 헬기가 이륙하였으며 오전 7시 45분경 현장에 도착하여 구조된 3명을 경비함정으로부터 인계받아 헬기로 긴급 이송하였습니다. 골절상을 입은 기장 최모 경감은 제주의 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 해경 헬기 추락 사고로 부기장 정모 경위와 전탐사인 황모 경장이 숨졌고 정비사인 차모 경장이 실종됐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은 정비사인 차모 경장을 찾기 위해 사고 현장 해역을 집중 수색하며 구조 작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현재 3012함에서 위치를 특정해 놨는데 구조 인양함이 도착하는 대로 정확히 장비를 동원해서 확인할 예정이 있습니다. 제주 해경에서는 탑승 중이던 실종자를 찾기 위해 해양경찰 경비함정 두 척과 해군 군함 두 척, 남해 어업관리단 관공선 한 척, 항공기 4대 등이 수색구조 중에 있으며 수색구조 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경찰 경비함정 세 척과 해군 군함 두 척, 남해 어업관리단 관공선 한 척 등이 추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이들 수색팀은 날이 어두워져도 조명탄 등을 발사하여 계속해서 야간 수색구조 작업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제주해경은 대만해역에서 실종된 한국 선원이 타고 있던 선박 A호는 선박 B호의 매매를 위해 부산항을 출항하여 인도네시아로 이동 중이었으며 최초로 비상위치지시용 무선표지설비 구조 신호를 접수한 대만구조조정본부에서 경비함정 등을 급파하여 부선 B호를 발견하였고 실종된 A호를 찾기 위해 주변 해역을 수색하고 있습니다.